안녕하세요. 오픈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땅을 잘하는 고수도 어렵다고 하는 항목인데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토지 투자 시 그리고 개발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매우 마음에 드는 땅이 있습니다. 그냥 땅으로 사서 아무것도 개발하지 않고 땅으로 팔려고 했는데 입지 조건이 너무 좋아서 내가 사놓은 땅 앞에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 땅으로 팔기가 너무 아까워 개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토지를 개발해서 매매를 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가 상승분에 무려 25%가 부과되기에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분쟁이 심심찮게 나오는 이유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지를 사고 집을 짓고 나면 갑자기 개발부담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땅을 산 것뿐인데 개발부담금을 내라고 하니 건축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면 멘붕이 올 수도 있겠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토목을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개발부담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작은 실수로 엄청난 개발부담금을 무례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개발부담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과 개발부담금이 무엇인지 한 가지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 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지를 샀는데 농지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허가를 내서 대지로 만들 경우 농지였을 때보다 대지로 바뀐 농지는 공시지가가 상승합니다. 그 공시지가 차액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 일정 면적에는 개발부담금을 완전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그 대상 면적을 알아보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은 200평 이하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줍니다. 그리고 기타 도시지역에서는 300평 미만에 대해서 면제해주고요.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500평 미만에 대해서 면제를 해줍니다. 도시지역은 주상공녹이라고 그랬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대상사업 면적 산정은 동일이니 5년 이내에 연접 시행한 사업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 대상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곱하기 25%고요. 개발이익은 개시 시점 지가 플러스 개발비용 플러스 지가 상승분을 다 더해서 종료 시점 지가에서 빼주면 개발이익이 나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면탈, 감경을 목적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를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동일인인 사람이 동일 필지를 각각 부과 대상 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봅니다. 동일이니 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개발 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지구의 면적을 합하여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하며 먼저 착수한 사업 지구가 이미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이러한 개발부담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보통 특별광역시는 평수로 따지면 200평 이하, 도시지역은 300평 이하,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은 500평 이하면 개발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만 땅을 매입할 때 보면 원형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원주택도 처음 몇천평에서 분할해서 150평, 200평으로 나누었기에 개발부담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 독립된 필지에서 떨어져 나온 허가받지 않은 땅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핵심은 원형지에서 허가를 받고 분할한 땅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허가 기준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허가 기준입니다. 허가 전인지 허가 후인지의 기준으로 갈립니다. 허가 전 매입한 땅이면 면적 기준에 부합하면 개발부담금이 면제이고, 큰 땅을 매입 후 허가 후 필지를 분할한 것이면 면적을 부과 기준 이하로 분할했더라도 부과되는 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해당 관청을 수시로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전원주택 같은 땅을 매입 시 토목공사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를 해놓은 땅을 팝니다. 이런 상황이면 거의 개발부담금이 100%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를 해놓았다는 것은 이미 허가를 내놓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기에 결국 전원주택지를 사고 난 후 건축을 하고 준공을 완료하면 공사 허가를 낸 사람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지를 살 때 개발부담금이 꼭 나오는지 확인해야 하고, 개발부담금이 나온다고 한다면 처음 토지를 분양하는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분양받아서 건축한 사람이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계약을 특약사항에 잘 기록해 놓아야 분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실제는 건축을 한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결국 허가를 분양하는 사람이 받았다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허가권을 수분양자로 변경해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매입한 땅이 1000평이 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발업자가 처음부터 토지 매입 후 가분할한 뒤에 매수자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주면서 매매하면 아주 간단하게 개발부담금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사는 땅이 허가를 이미 받았는지 아닌지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개발이 안 되었으면 미리 가분할을 하고 매입할 때부터 허가자를 정해서 각본처럼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렇다고 수천만을 아끼는 일이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찾아가야 해결될 수 있는 고수들이 하는 분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기술과 방법을 잘 익혀두셔서 주변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평생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